자, 이렇게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. 방역수칙, 이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? 문준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제주시의 한 노래 연습장. 방 안에서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눈에 띕니다. 저희 코로나 확산돼서 점검을 나왔습니다. 예. 노래 안 부르시는 분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. 단속반이 출입자 명부를 점검하는 사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 한 명이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막고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갑니다.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노래 연습장. 단속반이 출입자 명부부터 확인합니다. 서울 주소 거주자가 외 3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. 모든 손님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해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. 손 소독제도 보이지 않습니다. 소독제도 없어요, 손 소독제. 4제곱미터당 1명 등 방마다 이용 가능한 인원을 작성해 게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. 단속 대상이 돼야 하는 업주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. 매번 바뀌는 방역수칙이 혼란스러운 데다 손님이 없어 장사까지 안 된다며 이중고를 토로합니다. 제주도는 밤 11시부터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 조치를 23일까지 유지하는 가운데 위반 정도가 크거나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방역 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을 물을 방침입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